안녕하세요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빠밤. 지금 어저께 녹화 시작. 야, 이거 터끈 해야지. 오늘은 바이크를 잘 모르는, 한 번도 안 타본 친구와 함께 간단한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이곳 송도 커넬워크점. 아이씨, 걸려. 송도 커넬워크점 앞에, 버거킹 앞에 있습니다. 아이, 뭐야, 이거 언덕이야. 좀 돌리고 탈게. 아, 바이크를 안 탄다고 그렇게 뻗치다가 오늘 제네시스. 야, 이거 제네시스 오픈이냐, 제네시스 뭐 챔피언십이냐? 제네시스 챔피언십. 제네시스 챔피언십 같이 보러 오기 위해서 왔다가 이쪽으로 돌릴 거야. 경사 있어가지고 보러 왔다가 겸사겸사 텐덤까지 체험해주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와야 밖으로 나가자.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본 애라 그렇게 안 타겠다고 그렇게 뻗치다가 오늘 제네시스 챔피언십 이쪽에 차가 너무 많은 관계로 차량 통제도 있고 해서 완료.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같이 타고 나왔습니다. 일단은 뭐 골프 대회 4라운드, 제네시스 챔피언십 골프 대회 4라운드 관람 다 끝났고요. 끝나지 않았는데,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나왔습니다. 답답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벤트 해서 저는 이거 칩 이름 뭐라고 하냐 이거. 어? 뭐라고? 아, 볼마커를 하나 이벤트로 하나 얻었고, 제 친구는 자석 티를 하나 얻었습니다. 전혀 쓸모없는 자석이지. 전혀 쓸모없는 자석 티. 그리고 일단은 이 친구가 잠깐 탄 건데, 바이크를 타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원래는 이제 이거를 녹화한다고 말을 안 하고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, 이 친구가 아까 전에 그렇게 신나하는 목소리를 다 담았어야 되는데, 생생하게 지금 지쳤어. 지금을 녹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말수도 적어져 지쳐가지고 이제 말도 안할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말수가 적어진 것보다 너무 힘들어. 아니, 먹고. 오토바이 때문에 힘든 거 아니지? 먹고 나니까 저 땡볕이 너무 힘들다. 원래 햇빛에 있다가 오면 피곤해. 그러니까 또 먹으니까 덮어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끝나고 수구를 쳐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, 컨디션이 뚝 떨어지니까 수구를 칠 수가 없다. 수고는 내일. 수고로 내일 칩시다. 그래도 아까 왔다고 이 허벅지 잡는 그 타이밍은 대충 알것 같아. 타이밍이 니 그립을 알려줬더니만 니 그립을 이제 좀 잡기 시작하는구나. 아니, 그래도 바이크를 그렇게 혐오하더니만. 혐오하진 않았어. 내 건강상의 문제로 안 했을 뿐이지. 아, 그런 거야? 그냥 막 싫다고 했었잖아. 허리 때문에 싫다고 한 거지. 너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냐, 혹시? 아니? 근데 움직이는 느낌이 나지?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? 가만히 있는 거야? 타이어 바람이 빠졌나? 고개만 살짝 돌리고 있었는데? 아, 고개만 이렇게 돌려도 흔들려. 아까 좀 흔들었었어. 아, 그래? 어쩐지. 내 고개로 인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줄은 몰랐어. 아니, 흔들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지. 큰 영향이라기보다.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어색하겠는데, 내가? 아, 엄청 어색하지. 나는 내거 처음 했을 때도 되게 어색했어. 그러니까.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 자체가 어색하니까, 일단은. 그 알쓸 신잡에서 나왔었는데, 내 뭐? 목소리를 오디오를 통해서 들었을 경우 굉장히 이상한 이유가. 그거 내가 어디서 알고 있는데, 그게 내가 말할 때, 뭐,
그 목의 떨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떨려서 내 고막으로 들어온 소리하고 내가 말을 했을 때 공기 중으로 그 떨림이 전달돼서 귀로 듣는 소리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쉽게 얘기해서 뭐 원채널, 투채널 얘기를 하더라고. 지금 이거 뒤에 오토바이 뒤에 타는 걸 텐덤이라고 하는데 텐덤 초보자를 위해 초보자를 배려해서 내가 속도를 안 올릴게. 또 괜히 속도 올려가지고 겁먹으면 다음부터는 안 탄다고 할 거 아니야? 아니야, 잠깐 아까 그 처음에 올 때 120km라고 했었지? 140km. 140? 잠깐. 그때 느낌이 좀 강해서 지금 체감 속도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. 너 적응이 너무 빠른데 그럼? 어? 적응이 너무 빠르다고. 지금 아까 처음에 탔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 완전 달라. 아까 40km에도 야 왜 이렇게 빠르냐고 막.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없어. 야 산발이 캐남 스파이더. 저 어디 거야? 캐남이라고. 캔암이라는 브랜드인데 저거 이제 산발이 오토바이 앞바퀴 두 개 뒤에 하나 저게. 캔암이 어디 나라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네. 미국인가? 미국일 거야 아마. 확실히 아까랑 느낌은 달라. 지금이 좀 목소리가 약간 안정적이긴 하다. 아까 전에 약간 흥분 상태였거든. 좀 긴장이었지. 그리고 야 너무 빨라. 40km야 이게 뭐라고 긴장하더라. 그러니까 아까 전 타기 전부터 그냥 야 긴장된다 근데 긴장된다 막 이랬잖아. 동상이몽의 김정근 눈 풀리고 아니 눈 되게 초롱초롱해지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. 나도 그거 한번 봐야겠다. 오토바이가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그 뒤에 탔었어. 아 뒤에 태워줬어? 누가 그 샵 매니저인지 뭐 그분이 운전을 하고 한석중은 옆에서 다른 라이딩을 하고. 아 같이? 같이 그러면서 뭐 동네 한 바퀴를 돈 것 같더라고. 그 라이더 복장 다 갖추고 나서 헬멧까지 다 쓰고. 그런데 그 다 끝나고 내렸을 때 그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해졌어. 이지혜한테 하나 사달라고 하겠는데 이지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랬던데. 그네들 보고. 아 진짜? 지금은 되게 시원하다. 여긴 서늘하다야. 서늘해. 저번에 민수하고 같이 얘기했었잖아. 민수는 민수 오토바이 타고 너는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대부도 가서 칼국수 먹고 오자고. 그랬더니 너가 싫어 싫어 그랬잖아. 차로 가면 되지 뭐하러 오토바이 타냐고.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어. 근데 좀 생각이 바뀌긴 하지. 그럴 수도 있겠다. 타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은 들지.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네. 8월달은 못하겠다. 더워서. 그럼. 40도까지 올라간다니까.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 온도계 표시가 40도까지 올라가. 쪄주고. 민수는 나처럼 이 타는 게 없고 바로 탔어? 그럼. 내 뒤에 태워본 적이 없지 민수는. 저번에 한번 태웠다. 나 옛날에 한 2년 전인가? 2년 전인가 인트루더 800이라고 그 클래식 오토바이인데 그거 타고 한번 대부도 내려갔지. 대부도 내려가서 이렇게 대부도에서 사진 찍고 칼국수 먹고 그러고 왔지. 오토바이 타기 전에?
사기 전에 한참 전에 걔 언제야 저기 종암에서 편의점 할 때 그때 야 마이크 좀 그 헬멧 안으로 좀 잘 넣어봐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래 내 거? 그때 한번 데려왔지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막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아니 무슨 말을 하나 해서 일단 너도 텐덤을 처음 하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알려주면 팔에 너무 힘을 주고 아 손잡이를 잡으면 등이랑 뭐 손목이랑 그리고 뭐 이런 데가 너무 결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무릎으로 니 그립을 쫙 해주면 해주고 상체에 힘을 빼면 승차가 훨씬 더 편안하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아까 너가 뭐라고 했냐? 뭐랑 똑같다고 했지? 뭐가? 아 이거 상체에 힘 빼고 무릎에다가 딱 힘 주는 거 뭐랑 승마 맞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말 타는 거 밖에 생각이 안 나고 승마가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아직까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이 좀 약간은 들어가 아무래도 긴장이 되니까 그렇지 뭐. 그 눈에 보이는 체감 속도가 아까보다는 좀 덜 했다 이거지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아까보다는 훨씬 나 어..야 근데 이 잡는 건 아직까지 그래도 약간씩 내가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잡긴 잡어 저는 뭐 자주 타는 사람 아니고서야 뭐 자주 탈 일이 없으니까 그치 그 민수 오토바이도 걔도 그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거야? 민수 것도 기어 변속 해야 되는데 걔는 클러치가 없어 클러치가 없고 자동차로 치면 세미오토 클러치 안 밟고 그냥 수동으로 변속하는 거 알아? 해봤어? 안 해봤어 그런 자동차가 있어 세미오토라고 우와 클러치는 안 하고 그냥 기어는 수동처럼 이렇게 막 올렸다 내렸다 막 하는 거 있어 그거랑 똑같아 민수 거는 세미오토야 오토바이에서 오토는 이제 스쿠터 땡기면 가고 놓으면 쓰고 근데 그게 이제 오토바이는 차하고 다르게 중립이 없으니까 땡겨본다고 부릉부릉부릉 하면 오토바이만 훅 나가버려 조심해야 될 거네 엉덩이가 보다 일어났다 고쳐앉아 아니야 저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뭐 엉덩이가 아파 벌써 그러게 말이다 아까 타자마자는 야 이거 생각보다 편하다 그랬잖아 그거는 아직 타기 전이라 그런가? 타고 나고 보니까 이제 엉덩이가 아픈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런 건가? 아까 내가 긴장해서 아까도 아팠는데 긴장해서 재밌고 몰랐던 거고 딴 데 신경 팔려가지고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 한번 제부도 가는 걸 생각해보자 재밌네 갈만하네 민수 데리고 가야 돼 아 소감을 얘기해야 되는데 소감을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인터컴 실패 됐다. 됐어? 아니구나. 제가 잘 이해. 한 번만 눌러야 돼. 계속 실패라고 그랬어. 지금 됐지? 자, 소감이 어떤지 하고 이제 딱 끝내야 돼, 이제. 영상을.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고. 되게 뭔가.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바이크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정도야? 아니면 그냥 한 번쯤만 경험해볼 만하다 뭐 이 정도야? 나는 경험해볼 만하다 바이크를 계속 타는 건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? 왜? 아직 몰라 힘들어 이걸 한 두세 번 탔을 때 그때 재밌으면 그 생각이 들겠지? 기껏해야 한 십몇 킬로밖에 안 탔는데도 그렇게 힘들단 말이야? 처음이라 그런지 그런가 봐. 그래 알았어. 덕분에 저거 뭐야 제니시스 챔피언 그거 잘 봤다. 고생했어. 그리고 최경주 사인도
받았습니까? 어? 왜? 아, 그래. 알았어, 줄게. 안녕해줘, 안녕. 아, 근데 완전 재밌다. 네가 뒤에 타도 재밌는데. 네가 운전하면 어떡했니? 네가 운전하면 어떡했니?